한반도의 기후위기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경기도가 재난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 탓에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평택의 세교 지하차도. 신속한 사전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전반과 배전반이 지상에 설치돼 있어 지하차도가 침수되더라도 전기시설물은 정상 작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의 관건은 재난취약시설입니다. 경도는 올해 557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데 이어 하반기에 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지하차도 침수 감지 알람 장치 50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침수 감지 알람 장치가 울리면 도와 시군 재난 안전 상황 시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즉시 전파할 수 있어 실시간 상황 관리 기능이 강화됩니다. 물이 닿았을 때는 램프만 울리고 이제 비가 왔을 때는 습도나 온도 같은 영향이 있으니까 저 은색 폴더가 침수로 인식해서 알람이 울려가지고 침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재난감시 CCTV와 자동음성통보시설 등 재난예경보시설 221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실시간 현장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겁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마을 방송시설을 통해 기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확대 사업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대응이 가능해지면 도민의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용인과 안산, 포천 등 15개 시군 295개 소를 대상으로 내년 6월 우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